안녕하세요. 제과학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회차 제빵법 중에서 재반죽법, 노타임 반죽법, 비상반죽법, 찰리우드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재반죽법입니다. 재반죽법은 노란색으로 칠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스트레트법에서 물을 갖다가 약 8% 내지 10%를 빼내고 나머지 물을 가지고 반죽을 쳐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다면 이런 문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제가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작용과 화학적인 작용. 보통 이제 이 반죽법에서 물리적인 방법하고 화학적인 작용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작용은 일반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반죽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화학적인 작용은 일반적으로 이스트에 의해 가지고 탄산가스가 나오는 작용, 즉 말해서 효소의 작용으로 의해서 반죽이 숙성되는 과정,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주로 화학적인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병행하여서 반죽을 숙성시키는 스트레트법의 변형으로, 여기서 숙성은 그냥 일반적으로 발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모든 재료를 놓고, 그래서 모든 재료는 스트레트법에서 얘기하는 밀가루 기준해 가지고 이스트, 그다음에 유지, 분유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물까지 집어넣는데 물에서 물을 갖다가 8%를 남겼다가 나중에 발효 후에 다시 이제 나머지 물을 넣고 다시 반죽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서 이 재반죽법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얼른 생각해도 두 번을 반죽 치는 거죠. 그럼 그 앞에서 지난 시간에 두번 반죽 치는 게 스펀지법이 있었죠. 정말서 이 스펀지법에서 조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은 완제품의 식감이 가볍고 질감이 부드러우며 발효향이 생성되는 스펀지법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정말서 여기서는 스펀지법에서 그 수화를 하잖아요. 발효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밀가루가 물을 많이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죽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팽창이 많이 되고 또 노화도 늦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효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스펀지법보다 짧은 시간에 공정을 마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펀지법은 발효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이고 스트레트법은 1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근데 스펀지법은 물을 갖다가 많이 빨아먹을 수 있는 그 수화 시간이 길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품이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스트레트법인데 변형은 일반적으로 그 스펀지법에서 하는 방법, 두 번 반죽 치는 방법을 가져온 거예요. 하는 저 제법의 분류상은 스트레트법이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반죽 그러면 뭐 얼른 생각나시게 두 번 반죽 친다는 거 생각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펀지법에서 장점을 가져왔는데 그 형태의 분류상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스트레트법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재반죽법의 제조 공정상에서 배합표 작성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제 배합표는 100%로 하고, 그다음에 밀가루는 항상 위에다 쓰고 비율은 항상 100으로 쓴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외의 재료는 이제 제품에 따라서 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들어가는 재료가 추가가 되거나 좀 빠질 수가 있게 돼요. 우선 반죽을 보시면은 반죽의 배합표를 보시면은, 자, 밀가루 100, 물 58, 생이스트 2.2, 이스트푸드 0.5, 소금 2. 자,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퍼센트라고 있습니다. 설탕 5%, 쇼트링은 4%,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탈지 분유 2%, 여기까지가 원래 처음에 치는 반죽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58이에요. 보통은 식빵 반죽을 할 때 물량이 60% 이상이 돼야지 반죽이 좀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빵 반죽처럼 반죽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아까 말했던 섞어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물량이 별도로 여기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반죽에 들어가는 물량은 58%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효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또 이 재반죽 물을 갖다가 8내지 10%를 넣어서 또 반죽을 친다 이런 얘기예요. 제조 공정을 보시면 자 배합표를 작성했으면 재료 계량을 합니다. 재료 계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믹싱을 합니다. 이때 이제 믹싱 시간이 저속에서 4내지 6분이에요. 요 시간이 뭐랑 같냐면은 스펀지법에서 스펀지에 반죽 치는 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섞어만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죽을 쳐가지고 글루텐이 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에 있는 재료들을 그냥 고르게 한번 섞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속, 중속, 고속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반죽을 할 때 저속 아니면 중속을 칩니다. 그러니까 고속을 치게 되면은 반죽이 끊어져요. 그 으여지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저속, 중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죽에 치는 단, 어떤 때는 1단, 2단, 3단 이렇게도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단은 저속, 2단은 중속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반죽 온도는 25도에서 26도입니다. 스펀지법은 24도였었고 스트레트법은 27도였어요. 그래서 조금 발효를 오래 시킬 때에는 반죽의 온도를 조금 낮춘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스트가 활동을 조금 덜하기 때문에 반죽에 해로운 알코올이 조금 덜 나와요. 그래서 반죽 온도를 25도에서 26도로 조금 낮춰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반죽을 다 했으면 1차 발효를 합니다. 자, 1차 발효실의 온도는 26도에서 27도. 빵 반죽의 온도랑 같이 해놓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 습도는 반죽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안 달라붙을 정도, 물기가 없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반죽이 위에 마르지 않을 정도. 어느 정도면 보통 75에서 80%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발효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입니다. 앞에서 스펀지법은 발효 시간이 3시간에서 뭐 2시간에서 5시간 뭐 이렇게 걸리고 스트레트법은 1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 발효 시간을 보면은 스펀지법보다는 조금 줄인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그 발효가 되면은 이제 재반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죽이 어떤 상태냐면은 약간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올라온 상태예요. 요전에 그 스펀지 반죽 여러 번 한번 보셨죠? 피놀이 있는 사진, 그거보다 약간 된 반죽인데 이렇게 이제 올라온 상태가 돼요. 그럼 그 반죽을 전부 다 긁어서 믹싱볼에다 넣고 또 나머지 이제 물을 갖다가 집어넣고 또 한번 반죽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죽이 이때부터는 중속에서 8내지 한 12분을 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반죽은 저속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속으로 쳐서 조금 빨리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4분, 8분 내지 12분 정도 치게 되면은 이제 반죽이 글루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나와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루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워 타임을 하는데 플라워 타임은 한 15분에서 30분 합니다. 그 전에 그 반죽 온도는 일반적으로 한 28에서 29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분할부터 굽기까지는 앞에 있는 스트레트법하고 공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할 보시면 반죽을 정확히 나눈다. 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이 여기에서 강의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하얀 식빵,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빵을 만드는 걸 기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할 그러면은 180g짜리 뭐 3개 들어가는 거, 4개 들어가는 거 이제 그런 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둥글리기를 합니다. 분할한 반죽을 그냥 놔두게 되면 잘라진 면에 옆에 그 기공, 공기 구멍 사이에서 반죽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죽의 온도를 지금 28도에서 29도로 만들었는데 보통 이 작업장의 온도가 25도라면은 이 빵 반죽의 온도는 25도로 내려갑니다. 그럼 반죽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발효하는 시간이 늦어져요. 정상적인 것보다. 그래서 그 온도를 막아주기 위해서 한번 둥글리기 해가지고 막아 씌우는 겁니다. 막아 씌워놓으면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둥글리기 이제 목적 보시면 기억 중에 발효 중에 생긴 기포를 제거한다. 자, 둥글리기를 할 때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반죽이 부푼 거예요. 부푸는데 이제 둥글리기 할 때 막을 씌울 때 이렇게 비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반죽에서 큰 기포들이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막을 씌우게 되는 거예요. 표면에. 다음에 이제 중간 발효를 합니다. 반죽을 이렇게 부풀었던 거를 분할해서 둥글리기 하면 작아집니다. 기포가 많이 새서 그러면 이제 그 반죽을 바로 정형을 하면은 밀대로 밀면은 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놔두면은 이제 그 알코올이 나와가지고 글루텐을 갖다가 조금 부드럽게 하면서 또 이 중간 발효 시간 있잖아요. 15분에서 20분 동안 이렇게 놔두면은 이렇게 부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정형하기 좋게 되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발효 시간은 보통 앞에 반죽의 온도라든가 믹싱을 제대로 다 쳤다면은 한 15분에서 20분 하면은 그 다음에 정형을 할 때 밀대로 밀어도 반죽이 다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끔 해주는 시간을 보통 이제 중간 발효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형. 자, 반죽을 밀대로 밀어 편 뒤에 말기를 한 후 이음매를 봉한다. 이거는 아까 한번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보셔가지고 이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패닝입니다. 패닝에다가 반죽을 만든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동작을 패닝이라고 하는데 이 패닝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끄집어낸 거는 항목 중에 이 팬에 따라서 빵의 모양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요전에 뚜껑을 덮는 거는 지금 6면체로 나왔죠. 풀만 식빵 그 아마 동영상 여러분이 보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뚜껑을 안 덮고 그냥 동그란 거 세 개를 넣으면은 위에가 볼록볼록하게 세 덩어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팬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팬이 원형 팬이다. 그럼 빵의 모양이 다 고가지고 나오면 원형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패닝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팬에 대해서 팬 용도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팬에다가 반죽을 분할해서 딱 넣는 게 아니라 그 팬에 맞는 또 분할량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패닝 공정에서 별도로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팬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발효를 합니다. 이제 다시 발효실에 넣어가지고 부풀리는데 그때 이제 발효실의 온도는 36도에서 38도. 보통의 반죽의 그 온도보다 조금 낮게 해요. 왜냐면 보통 그 반죽의 온도 조금 낮게 해주면은 좀 오래 부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 발효하는 동안에도 물이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중에 들어간 물이 이 2차 발효하는 동안에 밀가루에 수화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빵들은 정시 표준으로 하게 되면은 발효실 온도가 40도인데 그보다 이제 조금 낮게 정한 이유는 조금 발효를 천천히 하면서 밀가루에 나중에 들어간 물들이 많이 좀 수화가 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도가 조금 낮은 거예요. 그다음에 습도는 보통 이제 90%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1차 때는 80%, 2차 때는 90%, 이렇게 뭐 85에서 95 그러면은 그냥 2차 발효는 무조건 90%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발효 시간은 이제 빵의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빵의 크기가 작으면은 발효가 빨리 되고 중량이 크거나 그다음에 그 원로프보다 세 덩어리 들어가는 걸로 하게 되면 발효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외우실 거는 2차 발효실 때 온도, 그 다음에 습도, 요건 이제 외우셔야 되고, 발효 시간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니까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13번 굽기. 자, 반죽의 크기, 배합 재료, 그 다음에 제품 용도에 따라서 오븐의 온도를 조절해 굽는다. 빵을 구울 때 용량이 작은, 크기가 작은 거는 높은 불에서 빨리 굽고요. 크기가 큰 거는 온도가 좀 낮게 해가지고 오래 고조해야지만은 제품의 안에까지 열이 전달이 돼서 고르게 익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죽의 이제 크기라고 하는 거는 200g을 분할했느냐, 100g을 분할했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다음에 배합 재료는 그 안에 물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느냐, 적게 집어넣느냐. 물을 많이 집어넣었으면은 반죽에 그만치 오븐에서 구우면서 물을 내보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가지고 나온 다음에 색깔은 났지만은 빵이 수분이 배출이 안 되면은 이렇게 옆구리가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 앞에 들어간 재료에 따라서도 굽는 온도, 굽는 시간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 포장을 하기 전까지 식히는 것을 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죽의 온도가, 빵 반죽의 온도가 높으면은, 고가중에 나온 빵 반죽의 온도가 높으면은, 균이 번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40도가 되면은 포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제과점에서 이 매장의 온도가 보통 뭐 한 25도 된다고 하면은 40도로 포장을 했다고 해도 매장의 온도가 25도면 빵 온도가 25도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빵이 노화가 일어나죠. 정말해서 알파화 전분으로 된 빵이 이제 수분이 배출이 되면서 베타화 전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 포장을 할 때에 균이 번식하기 좋은 거를 지난 다음부터 바로 포장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장의 온도가 25도예요. 그래서 25도까지 기다렸다가 내 25도에서 포장을 했다. 그러면 이 빵은 노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40도 되면은 포장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장점. 자, 반죽의 기계 내성. 이제 기계 내성, 발효 내성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견디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죽의 기계 내성 그러면 이 반죽에서는 보통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 이론은 미국에서 만든 이론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제빵 학교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책을 만들다 보니까 미국의 이론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의 빵의 이론은 거의 다가 제과점의 이론이 아닙니다. 아주 큰 양산 공장의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계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제과점에서는 기계 내성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큰 제과점, 양산 공장 같은 데서는 기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빵을 다 기계로 만들다 보니까 이 분할도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해요. 근데 우리 제과점은 아주 큰데 몇 군데 제과점 외에는 다 손으로 분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계 내성 그러면은 분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할기 반죽을 잘라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반죽이 발효가 되면은 발효 떠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180g, 200g 이렇게 분할하는데 기계로 할 때는 뭐 이런 통에다 집어넣고 쭉 밀어냅니다. 안에서 반죽을 밀어내요. 이렇게 피스톤이 밀어낼 때 반죽이 찢어집니다. 근데 그때 조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스펀지 도우법에 비해서 공정 시간이 단축이 된다. 스펀지 도우법은 발효 시간이 5시간까지 걸리죠. 근데 여기서는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효 시간을 좀 줄여서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균일한 제품 생산이 되고 식감과 색상이 양호하다. 3번하고 4번은 특별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다만 재반죽법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해서 발효 시간이 스펀지법보다 짧다. 이것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노타임법입니다. 노타임 반죽법인데 여기서 타임 시간을 얘기하는 거는 1차 발효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차 발효가 없이 바로 반죽을 한 다음에 분할을 한다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스트 발효에 의한 밀가루 글루텐의 생화학적 숙성. 이거는 이제 이스트가 가스를 내가지고 반죽을 부드럽게 하고 부풀리게 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산화제하고 한원제를 반죽할 때 집어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면서 반죽이 이제 붓게 되는 거를 산화제가 해줘요. 근데 글루텐이 이제 많이 너무나 굳어버리면은 단단해지면은 가스가 나와도 못 부풀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 부풀면서 탄산가스하고 알코올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단단하면 못 나가요. 그럼 빵 안에 이 알코올 냄새가 많이 스며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끊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글루텐이 다 형성이 되면은 이제 이걸 딱 약간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어주는 것이 환원제예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산소하고 뭐 단백질이 있는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가지고 SS 결합을 만들면은 그게 글루텐이 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그렇게 되면은 빵이 안 부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원제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SH라고 하는 걸로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제 산화제하고 환원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오드 칼륨이 있고 석회성이라고 있는데 이 석회성은 반죽을 칠 때부터 처음에 집어넣고 요오드 칼륨을 집어넣고 밀가루 넣고 물로하고 막 치면은 반죽을 치면은 이게 처음부터 글루텐을 갖다가 결합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롬산 칼륨은 지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천천히 글루텐을 갖다 끊어진 게 있으면 또 붙여지고 끊어진 게 있으면 또 붙여지고 이런 게 하는 게 이제 지효성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ADA는 요거는 이제 산화제보다는 보통 표백, 밀가루의 색깔을 약간 하얗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원제에 보시면 엘시텐이 있고 노란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원제는 노타임 반죽법만 쓰는 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계로 빨리 만드는 방법을 할 때는 거의 다 이 산화제하고 환원제를 집어넣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엘시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엘시텐이 뭔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단백질 분해소죠. 그러니까 글루텐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죠. 반죽을 하게 되면 밀가루 속에 있는 단백질이 물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생성된 게 글루텐이죠. 이 글루텐이 너무 단단하면 안 되니까 일부분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 끊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엘시텐입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테아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아마 효소 공부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해서요. 마찬가지로 엘시텐과 같이 프로테아제도 단백질을 분해해서 정말 서 글루텐을 분해해가지고 반죽이 부풀 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르브산, 그다음에 조화황산염, 그다음에 포마르산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제의 종류, 그다음에 환원제의 종류 요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 힘드시면은 엘시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아마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산화제와 환원제 기능을 보시면은 요건 이제 앞에서 설명드릴 건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산화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반죽 속에 있는 산소를 끌어다가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의 고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데 그 산소는 물에도 있고 우리가 반죽을 칠 때 들어간 공기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산화제라고 별도에서 비타민C를 넣고 브롬산 칼륨도 넣고 요오드 칼륨도 넣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산화제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죽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SS 결합으로. 예. 이렇게 너무 하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한원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좀 끊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SS 결합을 갖다가 SH 결합으로 끊어줘가지고 반죽 시간을 갖다가 조금 단축시킬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장단점을 보시면은 장점, 자, 반죽이 부드러우며 수분 흡수율이 좋다. 그다음에 반죽의 기계 내성이 양호하다. 그다음에 빵의 속골이 치밀하고 고르다. 제조 시간이 절약이 된다. 제일 큰 장점은 제조 시간이에요. 예. 그다음에 단점은 제품에 강택이 없다. 제품의 질이 고르지 않다. 발효 시간이 짧아 맛과 향이 좋지 않다. 반죽의 발효 내성이 떨어진다. 2차 발효 때. 자, 중말에서 이 노타임법은 빵을 만드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양산 공장에서 빵을 갖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낼 때에 조금 빨리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제법이에요. 다음에 스트레트법을 노타임 반죽법으로 변경할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스트레트법 배웠죠. 100% 얘기하면서 자 그렇게 만들었던 거를 조금 내가 노타임 반죽법으로 만들어 하겠다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물 사용량을 1 내지 2% 정도 줄인다. 자 일단 여러분이 스트레트법하고 노타임 반죽법하고 약간 틀린 거는 반죽 시간이 발효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죠? 발효해 가지고 그래서 노타임이라고 하는 건 발효 시간 아니죠. 발효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갖다가 1, 2% 정도 줄여가지고 반죽을 갖다가 너무 퍼지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설탕 사용량도 1% 줄입니다. 이거
설탕 사용량을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발효를 할 때 설탕이 예를 들어서 사가 들어가면은 이 삼은 이스트에 의해서 탄산가스하고 알코올로 돼요. 근데 하나가 남았다가 빵에 색깔을 냅니다. 근데 노타임 반죽법은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탕이 사가 있으면은 두 개만 발효가 되고 두 개가 남게 돼요. 그러면 색깔이 더 진하게 나겠죠. 그래서 설탕을 1% 줄이는 겁니다. 세 번째, 생이스트 사용량을 0.5에서 1% 증가시킨다. 발효 시간이 없으니까 반죽을 쳐서 나오자마자 바로 뭐 성형하고 분열하고 하는 동안에 부풀리기 위해서 이스트량을 더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오드 칼륨, 브롬산 칼륨, 그다음에 아스코르빈산, 아스코르빈산은 이제 비타민 C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산화제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5번 L-시테인을 한원제로 사용한다. 반죽 온도는 30에서 32도로 한다. 3번에 보시면 이스트를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이스트가 잘 활동을 해가지고 빵을 빨리 부풀리기 위해서 반죽 온도를 일반적인 스트레이트법 27도보다 높여주는 겁니다. 30에서 한 32도 정도로. 다음에 이제 비상반죽법입니다. 사실 이 반죽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또한 빵을 만들었는데 어떤 재료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가장 빨리 만드는 방법 중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그 제법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변경할 사항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보셔야 돼요. 우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반죽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법이 4시간 걸렸다고 하면은 이 비상법은 2시간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될 게 이 왼쪽에 있는 필수적 조치 6가지 하고 오른쪽에 있는 선택적 조치 4가지를 이건 무조건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르는 거죠. 이 중에서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건데 일단 크게 여러분이 이제 재료하고 공정으로 나눠서 외우시면 좀 이해가 빨라요. 일단 필수적 조치 6가지에는 반죽 시간을 갖다가 늘린다. 그 반죽을 많이 치면은 반죽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글루텐이 단단했던 게 끊어지죠. 끊어지면서 약간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빵이 잘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반죽 시간을 늘려달라는 거. 두 번째는 반죽 온도를 30도로 해라. 스펀지법에서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법에서는 반죽 온도가 27도죠. 근데 그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스트가 활동을 빨리 활력이 좋아요. 가스를 많이 내요. 그래서 빵이 잘 부풀어요. 그래서 온도를 갖다가 30도로 해주라. 그다음에 1차 발효 시간은 이제 두 가지 방법 가지고 입상법을 만드는데 하나는 이제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들면은 비상 스트레이트법이 되고 그다음에 스펀지법으로 빨리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하게 되면 비상 스펀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상 스트레이트법에서는 반죽을 한 다음에 15분에서 30분 되면 이제 분할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 스펀지법은 30분 이상 좀 놔둔 다음에 이제 본반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상 스펀지법은 스펀지법 할 때 그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물을 갖다가 많이 먹이기 위한 거예요. 스펀지법. 그러니까 이제 비상 스펀지법보다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빨리 부풀려야 되니까 이스트를 두 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물도 이스트가 물 안에서 설탕을 분해를 해요. 또 반죽도 많이 쳐가지고 빨리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물도 많이 넣고 이스트도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1%더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설탕 사용량 1% 감소.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중에서 설탕량이 발효 시간이 짧을수록 설탕이 분해가 뭐 4개 중에서 2개만 되고 2개가 남으면
하나 남을 때보다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선택적은 안 해도 되고 이왕이면 조금 더 빵을 빨리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탈지 분유를 감소한다. 탈지 분유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크게 얘기해서 칼슘이 있어요. 근데 칼슘이 글루텐을 갖다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빵을 빨리 부풀리려면 어떻게 해요? 분유를 조금 줄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소금을 1.75%로 감소한다. 소금은 이 글루텐을 갖다가 아주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소금을 무작정 막 줄이면 안 돼요. 일단 맛에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소금은 다른 데서도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그 배합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것이 그 빵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스트 푸드를 0.1% 증가한다. 앞에 이스트를 두 배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스트도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그럼 얘도 뭘 먹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이스트 푸드에 암모늄 계통에 그 질소가 있습니다. 꼭 그 질소를 갖다가 더 넣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젖산이나 초산, 식초 이런 거를 0.5 내지 1%를 넣어라. 앞에서 발효할 때 얘기할 때 이스트에 의해서 과당하고 포도당이 분해되면 탄산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없으면 알코올이 나와요. 근데 이 알코올이 반죽을 녹여요. 그리고 반죽을 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그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도 녹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더 넣는 거야. 산 종류를. 그래서 0.5에서 1% 정도 추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 조치 사항 6개를 보면은 지금까지 다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에서. 다만 이제 이렇게 노란 표시해 놓은 거는, 오래전에 저희가 이제 이 책이, 이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있는 이론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역이 된 게 이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으로 할 때 물을 갖다가 1% 더 넣어야지만은 반죽도 좀 처지고 이스트도 활력이 좋은데 근데 그때 이제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1%를 줄인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1% 줄인 게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는 틀리다 해가지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는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빵 기능사 필기 시험을 보면은 그 책을 어떻게 해요? 아마 벼룩시에다 올려서 팔 겁니다. 근데 이 판 것이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것들도 있어요. 깨끗하게만 썼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혹시 비상조치법에 대해서 물량을 1% 줄인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책은 아주 옛날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1% 줄이는 거에다 또 답을 치면 안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진짜 잘못돼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60문제 중에 36개 못 맞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설탕, 물을 갖다가 1% 줄인다 그러면 그런 그 책은 아주 오래된 책이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책으로 교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이제 선택적 조치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다 드린 거니까 네 가지 필수적 6개 선택적 4개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걸 갖다가 도표로 그린 거야. 우선 재료입니다. 재료 부분에서 스테이트법을 비상법으로 바뀔 때 여러분이 이걸 한번 그리시면은 잘 안 잊어먹어요. 그냥 앞에 있는 것처럼 뭐 6가지, 4가지는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직접 한번 이렇게 그려서 숫자를 써보시면은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법이나 비상 스테이트법이나 밀가루는 바뀐 게 없었죠. 그러니까 밀가루는 그대로 100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은 1% 늘어난다 그랬죠. 그럼 63에서 64가 되는 겁니다. 이스트는요, 두 배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2가 4가 되고, 그 다음 이스트 푸드는
선택입니다. 조금 한다면은 늘려달라 이거죠. 이스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스트의 영양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설탕은 1% 줄이죠. 왜? 발효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남아있는 설탕에서 색이 진하게 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소금, 탈취분요 1% 줄이죠. 칼슘이 있어가지고 반죽을 단단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단단하게 하는 거를 조금 연하기 위해서 탈취 분열을 1% 줄이는 거예요. 소금은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되고 많이 줄인다면 최소한 밀가루 100일 때 1.75%까지만 줄이라. 1.75% 더 내려가면 반죽이 많이 잘 부풀고 또 이제 맛에도 변화가 오고 그러니까 만일 내가 진짜 빨리빵을 만들기 위해서 줄인다면 1.75%까지만 줄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엔 소팅 유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4%.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젖산이나 초산 말 쓴다면 0.5에서 1% 정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리시고 이렇게 숫자로 플러스 1 곱하기 이렇게 해놓으시면 진짜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보통은 책에 있는 걸 쓱 보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가면 문제 풀 때 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노하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공정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재료를 바꿨어요. 자, 지금 부분은 공정인데 반죽 온도 27도인데 30도를 하랬죠. 이스트가 좀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근데 반죽 시간은 18분인데 반죽을 조금 더 부드럽기 위해서 20%인지 30분 더 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차 발효 시간은 15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짧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도 습번지법에서 바뀌는 겁니다. 표준 습번지법을 비상으로 바뀌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하나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표준을 갖다가 표준 습번지법에서 비상 습번지법으로 바꿀 때는 무조건 밀가루는 80대 20입니다. 무조건 앞에 80을 쓰고 나중에 20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밀가루를 1000g을 쓴다. 그 가정하면 앞에 800g이 되고 뒤에 200g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습번째에 들어가는 물에 55 내지 60%를 넣는다. 이거 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상으로 할 때는 전체 물량이 전에 습번지법 할 때 오른쪽 도반죽이 있었어요. 63 정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기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습번지 반죽을 조금 질기 하기 위해서 원래 이 반죽은요. 표준 습번지는 된 반죽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인 물량보다 물량이 조금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비상법은 조금 질기 하는 거야. 그래서 물량을 전부 다 비상 습번지에다 넣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비상법에서 물량은 1%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64%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밀가루로 계산하면 10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강력분이 80%일 때 그람이 800g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량도 64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량을 습번째에 넣고 습번째 발효를 한 30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강력분 200g을 넣어서 반죽을 한다. 이때는 물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대해서 조금 많이들 헷갈리게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반죽을 해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전에는 실기시험에 제빵 실기시험에 이 습번지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현장에서 많이 안 한다고 실기시험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앞에서 하는 것처럼 노탄법, 재반죽법 이런 것처럼 글로만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만들어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습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얼른 생각하시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 긋고 도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물량을 여기다 적고 적의 물량은 계산해서 여기다 적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문제가 나올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표를 쭉 보고 가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면 다시 한번 이 부분만 그리고 이 앞에 부분 필수적 선택적 조치 그거 도표를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면 다른 부분보다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정인데요. 공정에서는 반죽 온도도 30도, 그 다음에
혼합, 반죽의 혼합 시간은 50%, 그다음에 발효 시간 30분, 그다음에 본반죽의 혼합 시간도 마찬가지로 좀 오래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온도도 30도, 그다음에 플로어 타임은 10분 이상. 자, 앞에서 일반적으로 스펀지법을 비상으로 할 때랑 거의 다 같아요. 그러니까 반죽의 온도를 좀 올려주고 미신 시간도 조금 더 더 많이 돌려주고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는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비상시에 대체용 일을 하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제조 시간이 짧아 노동력 임금 전략이 된다. 발효 시간이 절반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치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다만 이제 단점이 자 부피가 고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트가 반죽에 전부 다 고르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이스트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적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많게 있게 되면은 그 부분은 구멍이 크거나 반죽이 많이 이렇게 부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트 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 반죽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이 노화가 빨라요. 그래서 발효가 짧다는 얘기는 밀가루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고 가지고 나온 다음에 물도 빨리 배출돼요. 그러니까 그만치 빨리 반죽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좋고요. 다음에 이제 찰리우드법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보기로. 다음 중에는 아닌 건데 근데 찰리우드법이 여러분이 뭔가를 좀 알고는 있어야지 이게 이건 걸 하고 다른 보기의 답을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앞서 노타임 반죽법처럼 그냥 기계로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영국에 있는 찰리드 지방이 위치한 빵 고급 연구협회에서 자기네가 개발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산화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원제 이런 걸 써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찰리드법은 그냥 여러 가지 그 공정이나 이런 걸 없고 기계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것처럼 액체 발효 뭐 이런 거 할 것처럼 기계로 해가지고 그냥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빵 만드는 방법은 아니고 다만 이제 예문에 이 찰리우드법이라는 게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기계로 해가지고 빵을 빨리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앞에서 배우신 거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다음 중 반죽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자, 스펀지법은 반죽을 두 번에 나누어 미싱하는 방법으로 중정법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요 중정법이 스펀지법이에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같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자, 직접법은 스트레트법이라고 하며 전재료를 한 번에 넣고 반죽하는 방법이다. 1번하고 2번은 많이 들어본 거죠. 3번, 비상반죽법은 제조 시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빨리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답이 돼요. 재반죽법은 직접법의 변형으로 스트레트법의 장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틀린 문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4번에 스트레트법의 장점이 아니라 스펀지법의 장점을 이용한 방법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반죽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재반죽법은 전체 물에서 8 내지 10%를 빼내고 반죽을 친 거예요. 좀 되게 반죽을 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하는데 스펀지법보다 작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재반죽법의 장점이 아닌 겁니다. 자, 1번 스펀지법에 비해서 공정시간이 단축된다.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식감과 색상이 양호하다. 제품에 강택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얼른 봐도 앞에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4번을 보시면은 강택이 없다 그랬어요. 빵은 고가지고 나오면 강택이 나야 됩니다. 강택이 없다 하는 얘기는 장점이 아닌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네. 다음에 문제 3번. 다음 중 재반죽법에서 재반죽용 물량은? 자, 요거는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죠. 이번엔 여러분들 눈에 답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예, 3번이 답이 되겠죠. 8에서 10% 정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도표에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그려놓으시면은 아니죠, 먹어요. 예, 그냥 제가 설명한 거 들은 거고 들은 것보다는
한번씩 여러분이 직접 도표로 그려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음 중 제법 분류상 스트릿법에 속하는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거죠. 앞에 문제랑 문구만 틀린 거예요. 답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문구를 이해를 해줘야 돼. 이 다 문제의 문구를 그 여러분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다음에 산화제와 한원제를 함께 사용하여 믹싱 시간과 발효 시간을 감소하는 제빵법은 요거는 이제 산화제 한원제 그러면요 같이 들어가는 거는 뭐 앞에서 배운 게 잘 몰랐다고 해도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반죽을 글루텐을 빨리 연긴 다음에 빨리 프로세서 빨리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효 시간이 없는 게 노트한 반죽법이죠. 예,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이 산화제하고 한원제를 왜 쓰는가만 이해를 되시면은 이런 보기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는 산화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요오드 칼륨, 브롬산 칼륨, ADA, 엘스테인.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것보다 공부를 좀 즐겁게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4번에 있는 엘스테인이죠. 엘스테인은 뭐예요? 예, 단백질의 구조를 끊어트리는 거죠. 그래서 환원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산화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4번 엘스테인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화제는 요오드 칼륨, 브롬산 칼륨, ADA가 있고 환원제는 엘스테인, 프로테아제, 소로브산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시험 문제에 엘스테인이 답으로 나오는 게 좀 자주 나옵니다. 다음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는 한원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방금 전에 해설란이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찾으시면은 기억나시는가요? 한원제가 아닌 것. 예, 4번 되겠죠. 브롬산 칼륨은 산화제에 들어가는 거죠. 예. 다음 노타임법에 의한 빵 제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노타임법입니다. 그리고 물어본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1번 설탕의 사용량을 다소 감소시킨다. 물의 양을 1.5% 정도 줄인다. 산화제와 한원제를 사용한다. 믹싱 시간은 20에서 25% 정도 길게 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믹싱 시간을 갖다가 20에서 25% 길게 한다는데 중마에서 이 반죽을 갖다가 노타임 반죽부에서 한원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원제 중에 엘스테인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가스분해한 효소 프로테아제 이런 걸 넣어 가지고 SS 결합을 갖다가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믹싱 시간을 많이 치는 것보다는 이 산화제하고 한원제를 사용하는데 주로 이 한원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반죽을 갖다가 어느 정도 얹으면은 바로 끊어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원제를 안 쓰게 되면 믹싱을 오래 해야지 이것이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상법에서 믹싱 시간을 20%에서 30% 더 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한원제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노타임 반죽법에서는 산화제하고 한원제를 쓰기 때문에 믹싱 시간을 오래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중 반죽에 산화제를 사용하였을 때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제 산화제라는 건 아셨죠? 산화제는 반죽 속에 있는 단백질을 갖다가 서로 붙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루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답을 보시면 믹싱 시간이 짧아진다. 믹싱 시간을 짧게 해주는 거는 환원제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고 이 단단한 걸 그대로 발효를 하게 되면 발효 시간이 길어져요. 이 글루텐이 잘 부드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환원제를 집어넣으면 믹싱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글루텐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발효를 하면은 또 발효하는 동안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믹싱 시간이 짧아진다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10번 자,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는 산화제와 한원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다 보기에 들어갔겠죠. 어떤 거는 산화제고 어떤 거는 한원제가 되겠죠. 뭐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같이 해당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산화제도 아니고 환원제도 아닌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요오드 칼슘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오드 칼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오드 칼륨하고 요오드 칼슘하고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11번
스트레트법을 노타임 반죽법에 의한 빵 제조 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스트레트법을 노타임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산화제 환원제를 사용한다. 물의 양을 1% 정도 줄인다. 설탕의 사용량을 다소 감소시킨다. 비싱 시간을 20에서 25% 정도 길게 한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비싱 시간을 20에서 25% 줄인다. 이거 환원제가 한다 그랬죠. 다음에요. 오랜 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합 후에 정형하여 2차 발효를 하는 제빵법은 여기서는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제 얼른 봐도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노타임법에 해당이 되겠죠. 보기를 보시면 1번 재반죽법, 2번 노타임법, 3번 스펀지법, 4번 스트레트법 있어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구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주문에 빠르게 대처할 때 표준 스트레트법을 변형시킨 제빵법인 비상 스트레트법에서 믹싱 후 반죽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물어보는 거는 비상법입니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주문에 빠르게 대처한다 그러면 이 방법은 비상법이에요. 그럼 비상법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비상법을 할 때 저출 사항이 재료가 6개, 그다음에 필수가 6개, 선택이 4개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공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죽의 온도를 얼마나 올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스트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탕 줄이고 물 1% 플러스하고 뭐 그런 거 있지만은 공정 부분에서 반죽의 온도가 몇 도였냐면은 빨리 이스트를 갖다가 발효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럼 스트레트법에서는 27도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상법에서는 30도로 올려줘야 돼요. 근데 보시면은 앞에서 이 반죽을 보시면 반죽의 온도가 보통 31도가 넘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요. 밀가루가 물을 먹는데 빨리 이게 풀어져요. 온도가 높으면, 밀가루 온도가 높으면. 그래서 보통 아마 빨리 온도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높인다고 해도 30도 아니면 31도까지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빨리 온도를 높인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3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31도가 있다. 그럼 그것도 답이 돼요. 근데 32도 이상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그 이상이 되면은 반죽이 물을 먹고 뱉어버리기 때문에 반죽이 안 돼요. 축 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빵 반죽의 온도는 31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음에 14번 보시면은 제조 공정상 비상 반죽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비상 반죽법을 쓰는 이유는 빨리 빵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믹싱 시간도 있고 발효도 있고 분할 성형 굳기 있는데 자 이런 모든 공정 중에서 다른 거에 비해서 짧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거죠. 그래서 스트레트법은 4시간 걸려요.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근데 비상법은 2시간이면 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지 2시간 정도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계량, 믹싱, 1차 발효, 굽기 그러면 발효 시간이 비상법에서 스트레트법은 15에서 30분 그다음에 스펀지법으로 비상으로 할 때는 30분 이상 이렇게 썼죠. 아마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 여기서 답은 3번 1차 발효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 발효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스트레트법 거기서 15분에서 30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 시간이 줄어들어서 빵을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그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비상 스트레트법에서 1차 발효 시간은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스트레트법을 비상 스트레트법으로 바꾸는 거고 하나는 표준 스펀지법을 비상 스펀지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비상 스트레트법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발효 시간이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조금 여러분 이제 이해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모든 재료를 믹서에 한 번에 넣고 배합을 하는 방법으로 직접법이라고도 하는 표준 스테트법을 비상 스테트법으로 전환할 때 필수적인 조치 사항은 해서 이제 요 문제가 어떤 게 필수적이냐 아니면 선택적이냐 이제 이런 걸 가려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10개 중에 6개가 필수, 4개가 선택적이죠. 그걸 이제 여러분이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설탕 사용량을 1% 감소시킨다. 다음 2번 소금 사용량을 1.75%까지 감소시킨다. 분유 사용량을 감소시킨다. 4번 이스트 푸드 사용량을 0.5 내지 0.75%까지 증가시킨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필수적인 게 하나가 있네요. 필수적인 게 하나가 있고 세 개는 선택적이네요. 자, 어느 게 필수적일까요? 보시면은 예. 네. 1번. 설탕 사용량을 1% 감소시킨다 그랬죠. 왜? 발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탕이 4개 있을 때 3개가 스트릿에서 발효가 된다면은 이 비상법에서는 2개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요 설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를 줄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를 감소시킨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스테트법을 비상 스테트법으로 전환 시 선택적 조치사항. 앞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걸 찾아내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선택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이스트 사용량을 2배 증가시킨다. 반죽 시간을 정상보다 20% 30% 증가시킨다. 1차 발효 시간을 최저 15분이 한다. 자, 식초를 0.5에서 1% 한다. 그래서는 이제 전환 시에 선택적인 거죠. 찾아보면은 4번. 자, 식초를 0.5에서 1%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은 자, 1, 2, 3번은 필수적이 되는 거죠. 4번은 선택적인 게 되는 거니까. 역시 자, 오늘 강의는 재반죽법, 그 다음에 노타임 반죽법, 비상 반죽법, 찰리우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빵을 하시면은 꼭 알고 있어야 될 방법입니다. 냉동 반죽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